내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을 찾게 되었고 불안한 마음에 수많은 기도 드리며 눈물을 흘려도 어디로 갈지를 몰라 두려운 맘에 가는 길 멈추네 아직 내가 모자란가요 아픔을 모르는 건가요 정말 이런 내가 싫어서 외로운 내가 싫어서 당신 앞에 투정 부리고 이게 나를 위한 건가요 행복만을 줄 순 없나요 정말 가는 길이 험해서 너무 많이 아파서 두 손 모아 당신 앞에 나 기도합니다 9월 23일 금요일 삶의 예배일기 제목 번제 본문 민수기 28장 제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두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추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추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반 신이요 순양 한 마리에 3분의 1 신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신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열넷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달 열다섯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레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일곱 마리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나의 향기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나의 식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매일 예배받기 원하십니다. 매일 둘씩 3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하십니다. 향기라는 말이 여섯 번이나 언급되어 있어서 이를 얼마나 기뻐하심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대하고 기다리십니다. 기쁨으로 받으시고 행복으로 받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는 가장 좋은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고 또 예배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을 드려야 합니다. 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향기롭게 드려야 합니다. 악취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구취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예배하며 불평하고 충성하며 불평하는 것은 향기가 아니라 구취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없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깨끗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번제로 매일 항상 드려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앉았을 때이든지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산 제사를 맛있게 드시고 기분 좋게 축복하십니다. 적용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금주 암송 말씀.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오늘도 행복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일곱 가지 항목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일 다섯 가지를 기록하십시오. 기도. 하루 세 번 기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전도. 하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사역. 사역을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선행. 거룩하고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용서.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회개. 자신의 죄를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끊어버림으로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예배일기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일 공예배와 평일 개인적 삶의 예배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 인생의 승리자가 됩시다. 개인 기도하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너무나 내게 주신 곳.